저희 승마장의 멍코치고요. 말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선, 이 적선, 이 빵, 아니 아니 빵빵빵빵빵, 아 그렇지, 잘했어. 인기 진짜 많아요. 팬 엄청 많아요. 여기 다니는 회원분들은 대부분 다 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나를 지켜줬어! 용감한 강아지예요! 용감한 강아지예요! 초보자가 취미생활로 말을 타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눈치가 빠른 건지 몰라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운동장 밖에서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몽이는 어렸을 때부터 말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말들을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와, 하는 중에 말들 훈련시키느냐고 수고했어.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제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4년 전에 멍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눈만 깜빡깜빡하지. 24시간 병원을 수도권 서울을 다 돌아다니면서 멍이를 데리고 갔는데 가는 병원마다
다 안락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끈을 놓지 말자 해서. 앞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죠. 멍꽃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아프지 말고 아빠랑 오래오래 살자.